머리가 아주 이렇게 이거 머리가 바람이 부니까 바람에 모처럼 작은 보리 이 보리밭에 보니 참새와 비둘기가 여기 와서 보리를 쫙 먹고 있습니다. 장관입니다. 자, 이 보리밭. 옛날 어릴 때 시골에서 얻은 그 보리밭이 보리논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비둘기도 날아가지고 여기서 보리를 입은 비둘기도 사람을 그렇게 겁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참새와 비둘기와 이 사이길로 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앞에 참새는 아주 적은 참새. 보리밭 사일길로 걸어가며 님이 부르는 소리 이야기를 지금 비둘기 따라 보리밭 사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비둘기가 어디를 갔을까요? 한 마리는 왼쪽으로 갔어요. 또 한 마리는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두 마리가 서로 갈라서 저의 시선을 피하는 듯 아주 보리밭을 비둘기가 어디 갔을까요? 또 찾아갑니다. 비둘기가 앞서서 길을 안내하고 있어요. 비둘기야, 비둘기야. 너희도 날아갈까 말까? 지금, 드디어 날아갑니다. 보리밭 위로 날아가는 비둘기. 정녕. 이 보리밭과 비둘기. 보리밭 속에 또 이런 모습 꽃이가 피어 있네요. 아, 코스모스가 벌써 코스모스가 핍니다. 이건 코스모스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보니 코스모스 비슷하다. 벌이 날아와서 지금 꽃에 날아 벌들이 두 마리가 지금 꽃에 물을 따고 있습니다. 또 일단 두 마리가 물을 따고 있는 하하 벌들이 지금 날아와서 꽃잡꽃 따르면서 꿀을 따는 보리밭 속에 코스모스가 있네요. 아주 재밌는 광경입니다.
여기는 보리밭 속에 스쿨 존입니다. 사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주변에 암달 모양을 만들어 놓았네요. 아, 넓은 보리밭 속은 장관입니다. 오늘도 많은 관광객이 경주에 이 보리밭을 찾아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